안녕하세요. 저는 웨인웨인 힌소라고 합니다. 한국 이름은 간선우고요. 현재 한국에서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라는 단체를 조직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는 생긴 지는 미얀마 쿠데타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우리 한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같이 함께 조직된 단체입니다. 사실은 저도 쿠데타 일어나기 전에 한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미얀마어, 한국어 통번역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렇게 쿠데타 때큰 도움이 되지 정말 몰랐었어요. 예를 들면은 미얀마에서 2월 1일 날에 쿠데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났을 때에 쿠데타라는 이것이 해외 언론가들이 못 들어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내에서 특히 언론에서 나오는 미얀마 소식은 쿠데타 초창기 때에 해외 언론, 여기서 해외라는 거는 제3의 국가, 미국이라든가 또 서방 국가에서의 취재했던 그런 내용을 다시 번역해서 한국에서 다시 보도하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저는 그 초창기 때 제가 알고 있는 통번역의 그런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미얀마에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 그러면은 다 동시에 번역할 수 있으면 번역하고 뭐 통역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이 문서를 통역하고 제가 아는 기자 모두 다 불린 거예요. 네. 한쪽으로는 기자적으로 뿌리고 미얀마에서는 그러니까 기자님들이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이 리스트에 전화기에 있는 리스트에 있는 기자라면은 다 무조건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또 한쪽으로는 시민단체에서도 알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으니까 미얀마에는 이런 일이 있다 함께 알아봐 주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의 그런 의미로 계속 보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통번역 저처럼 저뿐만 아니라 또 한국어 구사할 수 있는 한국 내 미얀마 사람들이 이번 쿠데타에 큰 역할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미얀마에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를 저도 제가 아는 이 범위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 있는 예를 들면 하나부터 열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통번역하면서 한국 사회에다가 이게 미얀마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 하니까 한국이 결국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는 시민들의 그런 참여가 어느 나라보다는 더 많이 좀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랑 여기 저희 지금 와 있는 데가 해외주민운동연대하고 그 다음에는 뭐 조계사라든가 그 초창기 때 우리가 다 함께 연대해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한다라는 뭐 기자회견부터 또는 희생하는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식이라든가 또는 그 추모하는 의미로 미얀마 대사관 앞에 가서 오체 투지하는 그런 이 캠페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운동 같은 거 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함께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바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이런 지금 한국 시민들이 우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인들과 한국 시민들이 함께 미얀마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활동하고 있다,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바로 댓글을 통해서 되게 코리아 되게 고맙다 그런 것들을 다 바로 댓글을 통해서 답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는 페이스북에서 페이지 하나를 개설했어요. 2월 1일 날 아침이었어요. 근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물한잔 먹고 바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바로 뉴스 보는 게 일이에요. 뉴스를 봤는데 BBC에서 이제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라는 이게 뉴스를 보고 어이 설마 아니겠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긴가민가 했는데 한국의 교수님한테 미얀마 관련된 교수님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설마 아니겠죠? 그까지 제가 했어요. 뭔지 알고 이런 아침에 그러더니 아니요 맞다고. 그래서 미얀마 쪽으로 알아봤더니 미얀마 쪽에서도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미얀마인들도 우리 지인들도 긴가민가 했는데 그게 바로 한국 시각으로 오후 2시 정도에 확정이 됐어요. 와 진짜 정말이라고. 그래서 쿠데타라는 게 사실은 과거에도 미얀마가 쿠데타 있었잖아요. 1988년도 그때 888 있었을 때 우리
그때 제가 2살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글로 또는 책을 통해서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로 느끼지 못했어요. 쿠데타라는 단어만 알지. 그래서 올해 생기는 것도 에이 끝날 거야 막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던 거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하루만 지나고 그 이튿날부터는 점점 이 군부의 행동들 또는 군부의 그런 공격들이 너무 무자비하게 하루와 달리 아주 잔인한 그 잔인한의 그 속도라고 할까요? 그래서 점점 엄청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피부로 느끼고 정말 악몽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쿠데타 일어나고 바로 2월 4일 날에 코코의 또는 해외 주민 운동연대 코코 대표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한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조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배속에 아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한번 나가보자.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때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할수 있는 그런 그 한계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임신 중이었으니까. 그래서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대표님의 추천으로 커피숍에서 좀 그때 미얀마인 4명이랑 같이 함께 듣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대표님의 설명으로 이 쿠데타는 그냥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또는 우리가 여기서 풋불이 운동 같은 걸로 함께 하면서 한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일어나지 이런 운동을 하고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방을 할수 있냐.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국내에서도 그 미얀마 주민들이답게 투쟁을 하고 해외에서도 우리는 응원하고 또는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을 받고 이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를 조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표님의 그런 경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좀 전수를 해주시고 그걸로 바탕으로 가지고 저희가 한국 내에서 할수 있는 풋불이 운동이라고 하는 진짜 정말 정말로 그렇게 큰 아주 화려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그런 행동이더라도 우리는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로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은 아까 초창기 때에는 어떤 일이냐면은 전국 교사 모임이라고 있어요. 역사 교사 모임. 뭐 그런 데에도 우리한테 초대해주면은 거기 가서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좀 강의하고 그러면은 거기 전국에 있는 교사님들이 우리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강의 끝난 다음에 각 고등학교에 가서 역사 시간에 미얀마의 사태를 생생하잖아요. 현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한국 아이들에게도 얘기해주고 바로 동시에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생긴다고 봐야 되죠. 네, 그런 거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각 언론사에서 뭐 그런 인터뷰 같은 거라든가 또는 시민단체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은 좀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일만 있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일 크게 했던 것들은 뭐 그때 초창기 때 미얀마 내에서도 희생자가 바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미얀마는 아무래도 어수선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같은 것도 하기 힘들었었어요. 물론 지금도 힘들지만은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한국의 부교 단체 조계사라고 하는 거기에 계시는 스님들과 해외 주민 운동연대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대가 함께해서 추모식도 열리고 그다음에 추모할 수 있는 그런 행진 같은 것도 미얀마 대사관에서 뭐 목적지까지 그런 행위라든가 그런 각 언론사들과의 인터뷰 뭐저 같은 경우에는 뭐어 칼럼 같은 거 미얀마의 소식을 알리고 개인 SNS에 올리고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연대하고 그런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우리 여기 해외 주민 운동연대하고 우리 청년 이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가 함께 해가지고 소수민족 각 대표들의 그 청년 토크쇼 같은 거 왜냐하면은 한국 내에서는 언론에서 지금 잠잠해지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함께 다시 알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도 소통의 자리도 마련하고 네,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사실은 오체두지라는 게 오체잖아요. 오 다섯 가지의 이마, 여기 팔꿈치, 그다음에 무릎 두 개, 총 다섯 가지의 곳을 이렇게 약간 티베트식 절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참회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체두지의 뜻에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YM 줄여서 YM이라고만 하겠습니다. YM하고 여기 코코하고 조계사 스님들에 다 함께 다 연대해서 왜냐하면은 미얀마에서 지금 투쟁하고 있는 거 저희는 여기서 신체의 아픔만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오체투지라는 게 그러니까 신체적인 그런 아픔만 고통 그거도 순간적인 고통이지만은 미얀마에서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잖아요. 고통이라기보다는 목숨까지 걸고 있는데 미얀마에서 목숨까지 걸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오체투지로 비교하면은 되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물론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냥 그런 의미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미얀마 대사관에서 그때 유엔까지 종로에 있는 종가역에 있는 유엔 사무실까지 이렇게 6.1km 정도 아마 너무 거리는 좀 다시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그때 임신 기간이어서 저는 오체투지까지 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멤버들 그다음에 아까 코코 대표님 스님들이 함께했다라는 의미가 정말 그때 바로 저는 동시에 바로 라이브 반성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한국에서도 신체적인 그런 거를 좀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참회하는 기도. 한마디로 기도죠. 기도는 뭐냐면은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너무 미얀마 사람들의 가슴에 아주 크게 울림이 있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때 조회수가 지금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는데 되게 조회수가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 되게 한국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한국 시민들이 우리를 함께 응원해주고 있구나라는 미얀마 내에 미얀마 시민들의 그런 댓글 또는 감사의 그런 댓글들이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관련된 기사까지 나왔는데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쿠데타가 아주 장기화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지금 현재 지금 쿠데타 기간에 어떻게 연대하고 어떻게 계속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지만은 사실은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에서는 포스트 쿠데타도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해외에 살고 있고 유학하고 있고 아무래도 언젠가는 국가로 모국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민들은 주민들은 일꾸고 또는 이 지역 운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할 생각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YAM에서 지난달까지 리더십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한국 내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풋뿌리 운동에 관련된 기초적인 그런 지식이라든가 또는 한국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각 분야의 인권이며 인권, 민주주의, 주민운동 역사 같은 거 그런 구조 분야에 관련된 전문적인 그런 교수님들 또는 전문가님들을 모셔서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약간 일기로 끝나고요. 내년에는 아무래도 쿠데타가 좀 장기화되고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의 그런 우리 시민들의 그런 그 의식을 조금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이거를 쿠데타라는 그 약간 몬스터를 좀 뿌리채 뽑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까지는 우리 YAM에서 그런 풋뿌리 운동 관련된 것들은 교육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또다시 초반기 때, 내년 초반기 때 다시 이기 같은 거를, 이기를 다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만들 거예요. 네, 지금 해외주민운동연대 코코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또는 포스트 쿠데타까지 생각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더 기회를 더 있다면은 우리 YAM 멤버들이 다 함께 약간 심리 치료 같은 것도 교육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지금 암몽 같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데 현지 내에서 얼마나 더 지옥 같았겠어요? 여기가 지옥 1이면은 거기가 지옥 10 정도 되겠죠. 강도로 봤을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여기서 저희 YAM 멤버들이 심리 치료를 받고 또는 배워보고 이거를 가지고 이 경험을 가지고 다시 줌이라든가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현지인들에게 심리 치료를 좀 많이 치료를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위로의 그런 경로 또는 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조금이라도 쉴수 있는 그런 휴식을 좀 제공하고 싶어요. 네. 좀 지금 체계적으로는 조금 지금 하고 하지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지금 터졌잖아요. 사실은 내일 모레 함께 여기서 모여서 좀 약간 되돌아보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온라인으로 다시 우리가 회의를 가져서 앞으로 리더십 교육 받고 또는 심리 치료를 우리가 받아보고 우리가 배워보고 다시 정수하는 그런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한국 내에서의 그 언론에서 좀 잔잔해지잖아요. 거의 다 없는 거죠. 미얀마 소식에 있어서. 그렇지만은 이 전국적으로 시민들에게 우리는 다 미얀마 소식을 알릴 수는 없으나 제 주변에 또는 여기 함께 연대하고 있는 그런 단체까지 미얀마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거를 끊임없이 계속 활동할 생각입니다. YAM에서 우리 멤버들이 번역해주고 미얀마 지금 쿠데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예를 들면 하루 일과 같은 거 여기서 일과라고 하기에 좀 미안하지만은 하루하루 벌어지는 미얀마 내 소식을 우리 멤버 저 리더가 세명 있는데 또 다른 리더가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은 코코에서 다시 재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은 기록이 없으면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우리는 잊혀집니다. 그래서 기록하고 이거를 또 다시 재정리해야지만이 과거에 이런 거 있고 이런 거를 우리는 조금 예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 YAM으로서 또는 코코로서 할수 있는 그런 활동은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큰그 예를 들면 희생자는 1,300명 넘었거든요. 뭐그 1,300명 넘는 그 희생자들의 그런 세세한 그런 자료라든가 뭐 예를 들면 하루하루 지금 300일이 넘었잖아요. 그런 거에 아주 세세하게는 조금 변호사처럼 기록하지는 못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번 쿠데타에 우리 말고 미얀마 내에서도 과거의 쿠데타 때와 달리 또는 요즘에는 인터넷의 그런 힘이 강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쿠데타와 달리 미얀마 내에서의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그런 일이 아예 없었는데 올해에는 미얀마 내에서 군부 또는 친군부 관련된 기업에 대한 그런 리스트라든가 그러면 우리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듭니다. 또 만들어가지고 보이콧 리스트라고. 네. 그래서 멀리 피하자라는 앱이에요. 앱 이름이 웨이웨이샤온이라는 앱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멀리 멀리 피하라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Z세대가 만드는 그런 앱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기업 리스트가 쫙 나와요. 그런 거라든가. 그리고 쿠데타 초창기 때에는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미얀마 스프링 히로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바로 어느 몇명 죽었는지, 어느 몇명 잡아갔는지 쫙 나와요. 그런 거죠. 또 사실은 과거에는 인터넷이 그렇게 활발하게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에는 이거를 잘 활용하고 또는 초창기 때에도 뭐 케이팝이나 케이팝 그 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트위터 같은 게에는 미얀마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를 그날에 그걸 뭐라 하죠? 텁탄 그 검색어? 아니, 검색어에 텁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한 것도 바로 케이팝 팬들이 덕분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모두 모두 자기가 처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만들어가고는 있어요. 물론 이것이 다시 통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큰 데이터로 해야겠지만은 그것도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깨어 있는 시민들에게 큰 길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 함께 모여서 미래 우리 후손들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아주 암문 같은 역사는 남겨주지 않기로 지금 다들 마음먹고 있습니다. 지금 300일이 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1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얀마 쿠데타는. 그래서 처음
쿠데타 일어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쿠데타에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미얀마 사람들이에요. 쿠데타 발생한 지는 이제 1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1년 되어 가고 있는데 다들 지치고 그만두겠지 생각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내 목숨은 바치고 Z세대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군부 쿠데타를 향해서 저항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심리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도 아주 지친 상태이지만은 그래도 마음만큼은 군부를 향해서 저항운동을 하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이 더 이상 힘을 빠지지 않게 한국 시민들 함께 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연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세계 시민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에 이런 공통점이 있다, 이런 공통점은 가지지 않더라도 약간 성숙한 세계 시민 의식으로 좀 함께 연대하면은 조금 미얀마 시민들에게는,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한국 고등학생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 지구는 하나잖아요. 지구촌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이 쿠데타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 기업이 미얀마에 진출되어 있고 또는 미얀마의 노동 문제라든가 그 노동 문제는 바로 한국의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국 기업이 거기 진출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또는 국경의 그런 의미도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나라, 네 나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지구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 나의 일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약간 성숙한 그런 세계 시민의 의식으로 좀 미얀마의 사태를 바라봐 주시고 또는 연대하고 그래서 연대할 수 있는 통로는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이면은 재정적으로 연대하는 것보다 SNS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SNS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샵 미얀마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할수 있는 그런 거를 함께 공유를 하고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또는 미얀마 일이 아직까지도 지금 미얀마 사람들이 투쟁하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세계 사람들이 다 잊어지지 않게 함께 연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인들도 언론인들대로 함께 할수 있고 그래서 본인의 신분에 맞게 또는 본인이 어디 뭐 직업이면 직업에 맞게 이렇게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창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 함께 연대하고 응원해 주신다면은 고맙겠습니다.